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됨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사랑하사 이 인터넷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으니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 지켜주셔서 은혜스러운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 일이 없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신명기 28장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구이 넘치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스러운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14절, 15절 이렇게 두 절을 읽어보면은 새술과 새 부대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전 말씀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하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런저런 죄명을 뒤집어써서 십자가에 못 달리겠다 하는 그런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17절 두 절은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생배조각. 생배조각은 이 생배는 우리가 초상 났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 생배입니다. 근데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아,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어딨어요? 없지요? 이는 기운 것이 기웠단 말이에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러니까 생배조각을 흔 옷에다가 갖다 대니까 새 것을, 그것이 흔 것이 자꾸만 잡아당겨가지고 새 것까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17절에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이, 아니 설교 제목이 새술은 새부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 17절에 그게 말씀이 나오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런 사람 없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진다. 아니 새술을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새술을 낡은 부대, 흔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죠.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부대가 터진다는 말을 못 쓴다는 말이죠. 부대가 터지면 세포도수가 다 흘러내리죠.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고 둘이 다 보존되지가 않느니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로 뭐 사람들이 지금 막 뭐 그래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뭐 교회 가면은 뭐 봉사해야 된다, 또 십일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담스러운 거를 자꾸 하면은 교회를 안 온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십일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하는 거 다 해야죠. 그걸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때는 오실 거야. 근데 웃기는 소리를 해볼까요? 요즘에 모이는 데가 많아요. 뭐 신년 할례회, 무슨 뭐 기도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그런 데를 많이 참여하는데 보면 먹을 게 있으면 보세요. 2시나 3시 한다 그러면 안 와 잘. 11시 합니다 그러면 옵니다고. 왜? 아 11시에 끝나면 12시에 밥 주겠구나. 이게 사람 심리가 뭐 먹어야 맛이 아니라 먹는 장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게 모두 구구절절 보면요. 나에 대한 얘기보다도 하늘과 땅과의 관계를 자꾸 연결시키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기도문도 잘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내가 뭐 그렇게 막 강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순수하게 하면은 금방 응답이 돼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신 거,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 딱 하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인터넷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방송위원들 이름을 부르고 다 해요. 그리고 여분은 조금 남으면 이제 그때부터 아파트에 우리 그 1층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열아홉 가정을 하면요, 시간이 언제 다 가버려. 그러면, 아, 오늘 카톡으로 내가, 어? 전송을 해야지. 그 생각이 나서 얼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내고, 이제 카톡을 다 해서 보내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 아빠, 그거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거야? 뭐야, 그래? 왜 그러더니, 7시만 되면은 그냥 카톡! 그리고 와가지고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싫으냐? 그랬더니, 싫은 게 아니라, 아, 정성을 다하고 한다, 이게 나보고. 옛날에 목회할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지 그랬냐고 그래서, 야, 내 옛날에 더 잘했어.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존경하는 게 그런 거래. 뭘 하나 하면은 끝까지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 우리 호성기 목사나 그런 사람들을 난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본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밀고 나가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올래 뭐고 말래 마라. 뭐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비즈니스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우리 딸 나한테 하는 얘기여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아버지 생각만 하면 아주 머리가 지끈징거리는데 막 기도하러 안 나오면 막 나가라! 그러고 막 불어내고.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아빠가 그런 스파르타식으로 나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 아빠 고마워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알면은 내가 제일 고맙다. 응? 아빠의 믿음을 받고 아빠의 신앙 인격을 내가 받아서 오늘도 미국 가서 내가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 이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요한이 두 제자들을 함께 하셨다. 두 제자들 함께. 또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요한보다 은혜가 많다고 하셨다. 은혜가 많다고 하실 때는 벌써 판단하신 거죠. 아, 저 사람이 은혜가 많구나. 근데 이 성경에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 혼인집 손님들이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누가 먼저 제일 주인공이에요. 손님집에 신랑,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하객.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보니까 와 신랑 신부들이 안 오고 왜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혼인집에 신랑이 없으면 되겠느냐. 어? 신랑이 주인인데 너네들은 모르는 소리 하는 자. 이 주인, 이 혼인집의 주인이 신랑이니까 신랑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게.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혼인집 잔치같이 신랑이 거기 있는데 신부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랑이 오는 것을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라.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신랑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 단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권사님이 어땠다든지 장로님이 어땠든지 장로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말이야 뭐 아주 일목요연하게 너 그 교회는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사람의 소리 듣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결정적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때를 잘 태코고 봐야 돼요.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그때에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라. 우리의 근심이 기도함으로써 기쁨으로 변화된다.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근심이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승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금식할 때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려고 그래요. 왜? 오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게 제목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새 포도주가 나오면 새 포도주를 잘 가져갔다 새 부대에다가 넣든지 깨끗한 그릇에 넣어야지 흔 부대,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술도 버리고 가죽도 터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 새 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이 마음속에 말씀을 받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여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조 선생님도 나 따라온 게요. 뭐 여기 와서 뭐 예배 드리는 그거보다도 나를 보고 온 거예요. 왜? 내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목사님이 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접촉점을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따라오는 거지. 아니 뭐로 따라오고 있어? 오늘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와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냥 와서 뭐 순서 맡은 것도 아니니까 가서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내가 주일 저녁에도 내가 헌신 예배도 꼭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나는 우리 죄송해요. 우리 갈릴리 정교교회도 또 여자 권사님 한 분 왔는데 그분도 난 안 목사님이 있으니까 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 오세요. 왜? 저분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려는 거지. 자기가 하니까 설교가 재미없다고 교회가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그 사람들 끌어안는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말해요. 노인들이 교회를 차리래 나보고. 어디다 차려 그랬더니 우리 렉가룸에다가 주일날 하래. 우리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안에서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시험 들어서 목사님과 시험 들고 교회 교인들과 시험 들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렉가룸에서 그냥 우리끼리 몇살에 모여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 그런 거 안 해. 그랬더니 렉가룸에서 하기 싫으면 밖에다가 한 30평짜리 얻어준대. 아, 노. 그러면 나를 욕합니다. 내가 욕먹는 거는 예수님이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오고 싶대. 이런. 그래서 내가 사람 잘못 찾지 좀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머릿속에 있는 그 철학이 절대 그러시지도 않는다. 남의 교회를 가서 도와주고 남의 교회를 붕시켜주는 거 해도 내가 교회를 차려가지고 막 하려고. 네, 다 했잖아. 옛날에 다 한 건데 이것도 지금 또 하려고 애를 써.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수아 9장 4절에 이게 말 참 꾀를 내며 자신의 모양을 꾸미며 자신의 모양을 꾸민다. 꾀를 내가지고 헤어진 전대가 찢어져서 가죽 부대가 찢어졌다. 이 말씀에 내가 어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왔다.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자신의 모양을 꾸며 정나라하게 안 오고 자기 자신을 위장시킨다. 가식적으로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헤어진 전대가 찢어져서 가죽 부대가 다 찢어지고 말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내 가슴을 봉한 이제 이 우리 사람 마음이 안 열면 뭐 말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 사랑하지요? 말만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이 가슴을 열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불나불. 응?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고 서로 인간들까지도 그런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욥기서 32장 19절에 새 가죽 부대가 터지기 전에 새 가죽 부대가 터지기 전에 새 부대를 잘 준비하란 말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찢어지고 술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은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여기다가 새 술을 부어야지 또 헌 술 부으면 또 부대도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주의 율례를 잊지 않고 살아라. 율례를 다 잊어버렸어요. 뭐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이 뭐 율법이 뭐 지금 시대냐 뭐 저런데 아니에요.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만 충만하면 법이 없으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법이 없어. 지 멋대로들 하는 거예요. 막 율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뒤는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고 말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응?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런 내가 나 자신이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얼마나 했어. 아 근데 그걸 자꾸 보니까 아유 안 되겠구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싶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싶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 좋은 때구나 나한테는. 응? 이런 기도할 제목들이 세상적으로 있고 뭐 내 주위에도 막 생기니까 나를 보는 거죠. 내 거울이야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나나 똑같은 거예요.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응? 못난 것도 없는 사람이 못난 척하고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야. 응?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구태의연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 술을 받고 새 부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는 말씀으로 피차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이 귀가 확 뚫려서 은혜가 되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은혜받게 해주시고 이 인터넷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이 새해에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리저리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미혹되지 않게 해 주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방송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